이게 제일 얇아요. 귀가 진짜 전혀 안 아팠어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가장 탄탄한 느낌이지만.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외출할 때는 꼭 KF94나 아니면 뭐 다른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만 운동을 갈 때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 쓰고 버리고 하는 것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회용 마스크를 착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운동 갈때 착용하는 다회용 마스크 세 가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운동 갈때 착용하는 다회용 마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마스크는 더마스크의 퓨리에어라는 건데요. 이거는 메이크힐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정가는 이거 3개에 15,000원.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개가 있어요. 미디움이랑 라지가 있는데 저는 미디움을 착용을 하고요. 웬만하면 미디움 착용하면 대부분 다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래 써서 앞에 보풀이 나가지고 또새 것도 까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다회용 마스크 중에 이게 제일 얇아요. 모양은 일반적인 다회용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얘는 뭐코 부분에 지지대가 있거나 뭐 여기 각이 져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착용을 했을 때 여기가 살짝 들뜨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착 붙는 막 밀착력이 좋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피부에 살짝 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가로가 꽤 길게 나와서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귀가 진짜 전혀 안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재질이 얇고 가볍고 이렇게 탄탄한 재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빨거나 좀 오래 착용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고 보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처럼 좀 이렇게 형태가 제대로 확 잡혀있지 않은 세부리형 마스크를 쓰면 이런 턱 여기가 항상 이렇게 떠서 그게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는 운동할 때 착용을 해도 막 숨이 막히거나 땀이 답답하게 차거나 막이 안에서 그 나의 뜨거운 열기가 고여있는 그런 느낌이 덜해서 가장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마스크 퓨리에어는 일단 여름에 착용하기에 좋고요.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운동을 할 때에도 충분히 편안하게 쓸수 있는 마스크예요. 그 다음은 요거 올데일리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3개에 12,000원이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소형이랑 대형 이렇게 있는데 소형은 아예 그냥 어린이용이고요. 대형이 이제 성인용입니다. 얘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약간 스펀지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오래 써도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세게 빨면 약간 찢어지는 현상이 조금 있어요. 얘는 보면 모양이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코끝 부분이 딱 각이 져 있어서 이거 착용을 했을 때 진짜 내 얼굴에 탁 밀착이 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더마스크 퓨리에어보다는 폭이 작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잘 늘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귀가 아프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뜨지 않는 세부리형 마스크처럼 이 세로가 너무 길지 않고 가로 폭도 이렇게 딱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착용해도 여기 턱이 이렇게 남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얼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마스크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올데일리 마스크가 제가 딱 썼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 땀이 차고 안에서 이렇게 그 뜨거운 공기가 살짝 남아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 진짜 KF94나 일반적인 일회용 마스크 이런 것보다는 훨씬 편안해요. 이거는 소재가 일반적인 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지만 얼굴에 착 밀착되는 느낌이나 막 답답함 이런 거는 가장 무난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한 마스크이기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건데요. 얘는 아이엘리 쿼드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하나에 9,800원이에요.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고 저는 미디움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싼 만큼 재질도 가장 비싸고 탄탄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얘는 좋은 게 여기 콧대에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밀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 얼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조절을 해서 밀착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정 요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착용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거 제가 느낀 최고의 단점 뭐냐면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마스크도 같이 딸려 들어가요.
저는 요가를 하거든요. 요가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쓰고 이제 요가를 하면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스크가 자꾸 여기 붙어가지고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세 개 중에서 이게 가장 탄탄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동시에 답답한 느낌도 진짜 많아요. 이 안에 나의 그 더운 숨이 갇혀가지고 힘들어요. 이거 ILE 쿼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실외 걷기 아니면 외출을 할 때, 뭐 산책을 갈 때, 그러니까 땀이 나거나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착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답답한 정도는 이거 ILE 쿼드 마스크가 진짜 제일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데일리 마스크, 이거는 이제 그냥 무난한 정도의 내가 마스크를 썼다 하는 정도의 답답함이고 마지막이 더 마스크. 그리고 내구성도 마찬가지로 ILE가 가장 튼튼하고 올데일리가 그 다음으로 튼튼하고 더 마스크가 가장 약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할 때 착용하는 다회용 마스크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그리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